바이스톰입니다. 와, 예상은 했지만 정말 빨리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훈련 한 번에 정말 엄청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전에 없었던 슈퍼 아시아 아이콘이 된 손흥민 선수처럼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전형적인 한국 선수다운 모습 하나에 이강인 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이 무조건 이강인을 주전으로 써야 한다는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중국과 일본 동시 반응 하나 소개해드리면,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가 중국 매체 INES의 기사를 인용하여 중국은 한국의 두 명의 슈퍼스타가 명문팀으로 간 것을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국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있는 데다가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과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입단까지 중국은 이 모든 것이 너무 부러워서 한이 맺히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차세대 에이스 쿠보와 친구라서 그런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기사를 연일 쏟아내는 일본 매체가 이제는 중국에 부러워 죽겠다는 기사까지 들고 와서 보도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열광적 반응은 비단 아시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 역시 지금 이강인 선수를 보고 대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리 생제르맹이 공식 채널로 프리시즌 훈련 영상을 공개했고, 이는 거의 이강인 특집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를 주목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이강인 선수를 본 팬들이 열광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강인 선수의 프로로서의 자세와 태도 때문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하는 매체 파리팀은 이강인 선수가 왜 벌써 훈련에 참가했냐면서 스스로 휴가를 단축한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강인은 원래 파리 생제르맹의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 새 시즌 훈련에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런 그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실제 이강인은 이미 6월 16일과 20일에 한국에서 A매치 경기를 했었지만 벌써부터 PSG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 예상치 못한 이강인의 결정은 그가 크게 동기부여가 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라 해석했는데요. 이는 그가 빨리 팀에 적응하려는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기사는 그가 좋은 인상을 남기고 팀 내 주전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면서, 동시에 팀원들과도 친해지고 팀의 전술도 빠르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의 이러한 모범적 태도는 팀 동료들과 코치진의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 극찬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무단으로 휴가를 더욱 길게 가져가는 선수들도 종종 있는 유럽에서 도리어 휴가를 반납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감동을 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죠. 한편 국내에서도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의 투샷이 큰 화제가 된 것처럼 브라질에서도 이 두 선수의 투샷을 주목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의 투샷을 경기장에서 보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네이마르에게 회복을 위하여 저녁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수들에게 내리는 감독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팀을 이끌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 전략보다 선수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즐비한 팀이기에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강한 카리스마가 절대적인데요. 유럽 매체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발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음을 다들 전하고 있습니다. 프로선수답지 못한 파티를 즐기거나 사생활이 흐트러지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 그는 이를 어기는 선수들을 매우 엄하게 다룰 감독이라는 것인데요. 덕분에 이강인 선수의 태도와 인성, 그리고 축구에 전념하는 모습들은 분명 크게 각인될 수 있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런 모습에 현지 팬들은 압도적인 차이로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축구매체 스코어 프랑스파는 이제 막 프랑스에 도착한 이강인이지만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오른쪽 공격수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팬들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강인 선수를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팀의 오른쪽 공격수의 후보로 내놓았던 선수들의 면모가 더 놀랍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마르코 아센시오와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에서 다시 파리로 복귀한 사비 시몬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비 시몬스를 주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18.51%, 마르코 아센시오를 써야 한다는 사람들은 35.80%였던 반면 한국의 이강인을 써야 한다는 사람들은 45.67%였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이것이 파리 소포터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상보다 빨리 훈련에 참여하는 이강인의 태도에 팬들은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강인의 존재는 팬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팬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SNS에서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가 파리에서 뛰는 것을 미친 듯이 보고 싶다. 감독이 그를 원하는 걸 나는 알 수 있어. 이 크랙이 내 클럽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가장 사랑할 선수. 손흥민의 PSG 모드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라면 모두 자랑스럽지만 특히나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선수이기 이전에 멋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바이스톰이 손흥민 선수를 특히나 아끼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강인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고 차기 혹은 차차기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의 자세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그가 국가대표 경기 전 그 누구보다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태극마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런 이강인 선수에게 깜짝 놀랄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엘살바도르와의 친선전 이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능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능이었고 그 재능을 월드클래스로 승격시킨 선수이기에 그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런 평가는 정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이강인 선수 역시도 쿠팡플레이의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다큐멘터리에서 동료 선수에게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다며 선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손흥민 선수가 유럽 내에서 이룩해놓은 위상에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키다는 독일 분데스리가가 더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분데스리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배출한 리그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면서 분데스리가는 아스날의 카이 하베르츠, 바르셀로나의 일카이 권도안,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배출한 리그라 강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분데스리가의 위상 또한 높여주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사우디 리그에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오퍼에 대하여 손흥민 선수는 이전 우리 대표팀 주장이었던 기성용 선수의 발언을 빗대어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나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리그에서 축구를 한다는 자부심이다 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고액의 연봉과 함께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카림 벤제마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럽 전체가 느끼게 해준 일화는 넘쳐나죠. 손흥민 선수는 팀을 위하여 탈장 부상까지 숨기고 시즌을 마치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크게 주목받기도 했고 팀의 어린 선수 파페 사르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경기장 안팎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를 멘토로 삼고 있다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그가 팀의 리더로서의 모습까지 겸비한 것이라 크게 칭찬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리그이기에 월드클래스가 즐비한 프리미어리그이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유독 더 빛나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때문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플래닛 풋볼은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10가지 순간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이며 아울러 그는 모든 면에서 축구계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축구선수가 팀을 넘어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구계의 희귀한 예시 중 하나이며 그와 문제를 일으키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팀 동료들과의 자녀들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는지를 보면 팀 동료들과의 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팀 동료들 뿐만 아니라 토트넘 스태프 전체에게 최고의 요리사에게 부탁해 뷔페를 선사한 일도 있었으며 칠레와의 친선전에서 상대팀 선수들 간의 충돌을 말리는 모습은 그가 나중에 UN 외교관으로 활약해도 손색이 없을 모습이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토트넘의 레전드 가레스 베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손흥민을 꼽으며 그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조국의 산불 피해가 있었을 때 기부를 통해 자선활동을 한 바 있기도 하며 팀 동료였던 세르주 오리에의 형제 크리스토퍼가 총격사건으로 사망했을 때 세르주 오리에에게 조의를 표한 점도 존경받을 모습이라 이야기한 기사인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는 2019년 11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비가 오는 순간에 팀 마스코트 아이를 위해 손으로 우산을 만들어주는 매너를 보이기도 했고 토트넘이 한국으로 향했을 때 직접 공항에 나와 팀 동료들을 반겨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런던 남서부의 영국 최대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의 아이들에게 그는 영웅이며 항상 팬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의 모습을 기사는 손흥민의 존경할 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는 포지션, 플레이 방식 등 축구적 관점에서는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들이 더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선수는 선수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결이 정말 닮아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손흥민이라는 선배가 있다는 것은 이강인 선수에게 큰 도움일 것이며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뒤를 이을 자랑스러운 후배 중에 이강인 선수가 있다는 것이 든든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실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미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인성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역시 손흥민 선수와 같은 대한민국의 아이콘이자 월드클래스로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